특이한 목소리의 이 염소는 노래를 통해 의사소통을 합니다. 순진한 호구 고양이, 주인의 손놀림에 계속 당하기만 합니다. 이 쥐는 틀림없이 세상에서 가장 위생적인 쥐가 분명합니다. 버팔로 떼에게 쫓기고 있는 사자들, 백수의 왕도 옛날 얘기가 돼버렸네요. 이 킹거루의 취미는 날아가는 드론 추격하기입니다. 난생 처음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새끼 염소는 무척이나 혼란스러워하는데요. 자, 이제부터 마술을 보여줄 거야. 그거 아셨나요? 기린이 100m를 7.1초 만에 주파한다는 사실을요. 배고픈 늑대와 사슴의 목숨을 건 추격전. 시속 60km의 속도로 5분 동안이나 펼쳐진 이 추격전은 결국 사슴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여기 세상에서 태권도를 제일 잘하는 침팬지를 소개합니다. 연못으로 가기 위해 펜스를 넘어야만 하는 거북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태어나 사람을 처음 만나는 새끼 코끼리가 보이는 반응이죠. 심심했던 코끼리가 물을 끼얹으며 하마 부부를 놀리고 있네요. 이 원숭이는 어느 날부턴가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Uncomfortable for him? He's. Whoa, two bananas.
낮잠을 자고 있는 강아지. 그런데 길을 가다 눈이 맞은 두 사람, 아니 동물. 상처를 회복한 호랑이가 다시 야생으로 돌아가는 순간입니다. 개의 생태를 관찰하기 위해 설치해둔 카메라를 가져가 버리네요. 코뿔소가 화가 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아슬아슬한 뱀과 고양이의 신경전.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이 남았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